자, 지현이, 오늘 중요한 거 선생님이 일단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자, 얘들이 내는 소리 배웠는데요. 얘들이 내는 소리, 일단 공통점이 보이는데 뭐가 보입니까? 맨 마지막에 흐 소리가 일단 글자 H가 다 붙어 있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P가 원래 내는 소리는 F죠. 그렇죠? 근데 네. PH가 내는 소리는 푸. 네. 윈니가 RNS를 푸. 스치라 했습니다. 이거 누가 내는 소리하고 똑같아? F. F가 내는 소리하고 똑같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원래 S가 내는 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 이 양치할 때 이하고 하나 내는 소리입니다. 근데 SH가 내는 소리는? 오케이. 여기 오늘 이거 배웠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데요? 십입니까? 십이죠.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뽀뽀할 때처럼 만들어야 돼. 십. 십. 그래서 SH 내는 소리가 뭐라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CH는 무슨 소리인데요? 뭐예요? cheek, 얘는 chair, chair. 오케이. 그래서 CH가 무슨 소리인데요? che, 채? 에, 치의 소리를 낸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TH가 조금 어려운데요. TH는 소리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소리 내는 입의 방법은, 입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TH는 기본적으로 혀를 살짝 물고 내는 두 가지 소리. 첫 번째 소리 뭐? Z. 그렇지. 또? S. The, S. 오케이.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예요. The와 S. 우리말에 다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도 우리말에 없는 소리고요. 엄마 라면에 파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얘도 우리말에 쓰지 않는 소리, 말할 때 쓰지 않는 소리입니다. 오줌 누일 때나 내는 소리죠. 여기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말에 없는 소리, 우리말에 없는 소리, 우리말에 없는 소리, 우리말에 없는 소리. 알겠습니까? 가끔씩 노홍철 같은 사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걔 보면은 뭐, 얘들아 뭐 사이다 마시자 뭐 이런 식으로 시옷 발음이 안 돼갖고. 쌍시옷 발음이 안 돼서 맨날 혀를 물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개발 세세세세세세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 발음을 낼수 있는 사람은 있어. 말할 때 이거를 말버릇처럼 쓰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 말할 때안 쓰는 소리입니다. 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들아 띠소 사자 띠소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혀 짧은 소리 내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혀 짧은 애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포트. 얘는 소리 안 됩니까? 포터죠, 포터. 오케이, 다음 시간에 B의 16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쓰기 시험은 다 맞았네요. 오케이, 그 다음, 빨리 와. 아니, 누구야? 채빈이, 빨리 와. 가만. 예.